엑소호스트입니다. 4월 21일 새벽 4시 43분경에 일본 교토부 남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는 3.3이고,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와카야마하고 오사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난카이 대지진과 또 2018년도에 또 오사카의 강진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연동해서 지진이 날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20일과 21일 연속 두번난 거죠. 20일 9시, 오전 9시 58분이었죠. 3.2의 규모였고, 진원이 10km, 똑같은 10km인데 진원은. 지금, 우리가 이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물론 일본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난카이를 트라이플 그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 없고, 큐슈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 발표를 했지만, 와카야마에서의 계속된 지진과 이 교토부 남부의 지진을 보면 이 난카이 트라이플을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루에 세네 번씩 지진이 나고 있는 언제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연동 대지진 후쿠시마 저기 폭발 뭐 후지산 대폭발 지금 뭐 홋카이도도 지금 위험하죠. 도카이, 나가노 연발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군발 지진 도카라의 법칙, 나가노의 법칙 그래가지고 지금 규모 6 이상이 곧 터진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일본은 환자. 병원에 있어야 될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지금. 일본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간도 썩었고, 위도 썩었고, 폐도 지금 아플 테고. 왜냐? 지금 일본을 하나의 그 몸으로 봤을 때, 홋카이도 최동단 뢰무로부터 저 끝에 요나쿠니까지 지진 안 나는 곳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환자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을 방류를 하겠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일본인들도 지금 뎀을 하겠습니까? 후쿠시마 그 어민들도 지금 데모하고, 지금 스가 총리 관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철야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제로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굴 위해서 이런 얘기?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삭발 항의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만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일본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얘기들은 도저히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정화 처리를 해가지고 뭐 희석을 해서 하면은 뭐두번 희석한다고 그랬죠. 두번 정화를 거친 뒤 바닷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뭐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방류를 하겠으면 문제가 없, 제가 볼땐 이미 방류하고 있어, 몰래. 그 비용 많이 나간다는 거 일본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0원 하나 아까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일본의 어떤 특유의. 돈은 있지만 안 쓰는 거. 우리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일본인의 어떤 그러한 그 국민성을 아는데, 그렇게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 안, 제가 볼때 이미 방류하고 있어. 몰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정화를 하느니 무슨 희석을 바닷물에 하느니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사 결과도 어떻게 나왔어요, 벌써?
그 정화를 이미 했다고, 뭐, 두번 정화를 했고, 바닷물에 뭐, 희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이미 오염수의 70%가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중국에서 중국한테 왕따돼. 러시아가 지금 또 싫어해. 북한도 싫어해. 한국도 싫어해. 대만까지 싫어해. 동아시아에, 예? 지금 일본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은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일은 함께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극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일본인 본인도 알거 아니에요. 안보 면에서, 뭐, 일본이 좋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보 면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면은, 예?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일본은 정말 함께 가야 할 국가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안보 면에서, 다른 건다 제끼고, 다른 건다 아닌데, 안보면 아니라면 진짜 같이 가기 싫은데, 안보 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국가인 건 맞지만,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그 손해배상 해주신다면서요, 일본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은 바로 옆인데, 우리 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손해배상 안 해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부터도 지금 일본이 몰래 방류했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 수산물 못 먹어요. 저부터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왜 일본인들한테만 손해배상을 해줍니까? 지금 과거에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그 무슨 보험회사도 그 일제시대에 보험 들었던 것도 그냥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보험금 그안 해준다면 안 해준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일제시대에 그 보험 들었던 그 보험회사를 다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일본 떠나 철수해 버리니까 한국에서 그냥 끝. 보험금도 그것도 그냥 나 몰라 배째라고. 또 태평양 전쟁 때 그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또 배째라나 몰라 사과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태평양 전쟁 때그 강제 동원한 그 태평양 전쟁에서의 그 배상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강제 징용에 대해서. 그 징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배상을 해야 돼. 그것도 안 해. 아니, 이거는 뭐, 사과도 안 해. 배상도 안 해. 예?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배상 청구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근데 하나도 지금 배상 안 하고 있잖아. 뭐 하지? 근데, 아, 난또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또 무슨 또, 야, 그러면은, 아니, 그, 도쿄 전력에서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상담 창구까지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아, 일본인들도 저는 그래요. 글쎄요, 무슨 전체주의 국가 국민들 다 아니고, 피해 보상 해준다니까, 여론이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야, 일본이. 참. 결국에는 지금 후쿠시마 그쪽에 계시는 그 어민분들하고 그분들만 지금 데모하고 지금 스가 총리 관저에서 데모하고 철야 데모하는 거지. 일본 다른 지역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도 그래요. 뭔가 분명히 우리 일본 정부에서 뭔가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버려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분명히 어떤 물길이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상에서 일본에는 피해가 안 가고 대한민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 이쪽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저 미국이나 이쪽에 피해가 갈 거다.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저 방류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왜 찬성으로 돌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뀌었대요. 다시 찬성이래 이제. 와, 찬성을 해서 뭐 어쩌자고? 황당하네. 아니 일본에서 그 방사능 우럭이 또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우럭을 잡았는데 이 방사능 우럭이라는 거야 이게. 정부 기준치의 3배 가까운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이 우럭이 또 후쿠시마 해안 앞바다에서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찬성을 한대. 후쿠시마 저기 오염수 저기 방류를. 그러니까 내가 일본인들을 좋아할 수 있겠냐고 이러니까. 나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일본어 공부하려고. 아, 정말. 이거 자꾸 이렇게, 이게 제가 생각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이 수산물들이 이 우럭이 기준치 2.7, 후쿠시마 자체 기준에 5.4배대란 세슘이 검출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그 몰래 지금 이미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팩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일본은 정말 진짜 그 공공의 적이고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야 이건 진짜. 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0년 만에 왜또 일본의 대지진이 글쎄 저는 일본 지진 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 친일파들 이렇게 글 보니까 반발하더라고. 물론 본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친일파라는 거는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일본에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일본에 살고 있는 순수한 일본인들, 그 교민들이나 유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일파들. 또 이런 순간은 조용해. 일본 지진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흥분하고 막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 저기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좀 앞으로는 좀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